예, 우리 에고의 세계가 제가 항상 카르마라고 말씀드리죠. 카르마라는 것은 인과법이죠. 그래서 에고는 인과의 지배를 받습니다. 과거에 여러분이 해놓은 생각, 말, 행동이 지금의 생각, 말, 행동을 지배해요. 100%는 아니지만 꽤큰 비율로 우리를 끌고 가죠. 무의식적으로. 거기서 뭔가 변수를 주기란 되게 힘들 정도로 카르마의 이 힘이 커요. 그래서 그걸 업력이라고 합니다. 내가 과거에 해놓은 짓이에요. 과거에 했던 그 습관들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. 그 방향으로. 뭘 좋다고 자꾸 보셨고요. 어떤 편을 들었고, 뭔가가 좋다고 자꾸 생각하셨으면요. 그 카르마 영향으로 지금도 이유 없이 그걸 좋게 보게 돼 있어요. 근데 이게 과연 옳으냐라고 점검을 한 번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나요? 근데 이 점검을 안 해보고 우린 죽을 때까지 그냥 그게 좋으니까 내 본능이야. 막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. 나는 그렇게 원래 생겨 먹었어 하고 쭉 살아가시는데 그게 원리를 알고 나면요. 이 에고가 이 타고난 어떤 본능적인 부분도 있어요. 생명체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인간이라는 어떤 법칙에 지배받는 게 있어요. 그런데 인간이라는 법칙에 지배도 받지만 에고는요. 즉, 우리가 인간이면 우주가 정해놓은 땅은 이런 거고, 인간은 이런 거고, 동물은 이런 거고, 이 법이 있지 않나요? 이 우주적인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, 기본적으로. 그런데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카르마의 지배를 받아요. 그래서 이두 가지가 여러분 안에 다 내재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? 여러분을 끌고 가는 힘이라는 거. 즉, 인간으로 살수 있는 것밖에 못 해요. 다만, 내가 자꾸 과거에 했던 짓이 또 나를 제약해요. 인간으로서 제약을 한번 받고, 내가 해놓은 짓으로 내가 제약을 또 받아요. 그래서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. 그래서 이 안에서, 그래서 이 카르마에 자꾸 치이다 보면 내가 과거에 해놓은 짓을 치이고, 이 우주의 존재들의 치이고, 치이다 보면, 인간 손을 이렇게밖에 못 쓰죠. 다르게 못 쓰잖아요. 그럼 이게 이미 여러분은 어떤 법칙의 제약을 받고 있죠. 손도 뭐 여섯 개, 7개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딱 요거 있어요. 손도 이렇게밖에 안 움직여요. 뒤로도 뒤집어지면 좋겠는데 안 돼요. 법칙대로 움직여야 돼요. 그리고 이 법칙의 제약을 받으면 동시에 내가 과거에 했던 짓 때문에 내 생각, 내 말에, 내 행동이 계속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면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, 에고가.